어떻게 사마리를 갖다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어요? 가가비버는 제가 이제 데리고 온 거고, 네. 그리고 이제 페리는 가가비버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제가 갔다가 페리 견주가 한 번 이제 호텔링을 맡겼는데 그 이후로 오시질 않았대요. 그게 이제 1년이 됐대요. 아, 또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. 제가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님 집으로 보냈죠. 아... 네, 처음부터. 여기 저 사진 보면은 네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. 한 마리가 지금 안 보이네요? 아, 그러니까. 저거 찍을 때는 사연이 있었어요. 원래는 행운이가 있었는데 네. 울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 행운이는 제가 너무 얘를 이제 숙소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아들처럼 키운 거나 마찬가지죠. 쟤를 제가 진짜 돈독해요. 쟤한테만큼의 내 사랑은 행운아 아우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가 이놈아 행운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페리가 좀 그 이제 제가 밥도 안 먹고 좀 이렇게 좀 있더라고. 아. 그러니까 해문이가 착하니까 얘가 온 뒤로는 다 양보를 하대요. 그러니까 항상 얘가 해문이한테 그렇게 아. 붙어있더라고. 둘이 의지를 좀 했거든요. 강아지 해문이가 강아지 별로 갔으니까 혼자 남았을 때 페리가 어떨까 그런 멘탈적인 혼자 남아서 좀 힘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죽 들었을 때 일단 어머님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죠? 힘들어. 그 힘들어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페리가 지금 고민이거든요. 그죠? 네. 울지 많이 좀 풀렸습니까? 이제 밖에 데려 나갔을 때 항상 두 마리였잖아요. 아, 예. 두 마리였다가 이제 행운이가 간호에 얘를 데려 나갔는데 황당하더라고. 안 걸어요. 아. 그럴 수 있지. 안 걷고 주저앉아, 청승, 그 왜, 철형 맞게. 아, 청승 떠는 거 있어요, 이렇게. 주저앉아가지고. 원래 얘네가 진짜 안 앉거든요? 저 청승을. 아, 진짜. 행운이 냄새 나지? 예. 또 앉아. 저 어째 이렇게 불쌍하니? 진짜 저는 걱정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. 우리가 그래서 온 거라고. 아, 잘하셨네요. 가르치기 위해서. 아, 오늘 또 유비하고 제가. 우리 제자? 한방에 해결합시다. 그 반려견 중에서 우울증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.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답변해 주시면 네. 해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 빨리 보이시는데 네네.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잘 먹습니까? 예? 잘 먹습니까? 예요? 예예. 예, 먹어요. 아, 잘 먹어요. 네. 잘 잡니까? 아유, 너무 잘 자요. 근데 또 생활할 때 보면 좀 무기력해요? 생활할 때 보면 좀 무기력해요? 뭐 매사에 의욕이 없다든지. 의욕이. 무기력?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. 무기력하고 아...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은 움직이지를 않고 제 옆에서 하루 종일이고 그... 붙어 있는 스타일. 발을 닳거나 깨물거나 그런 거. 자주 그러는데? 아, 우리 페리가? 네. 예. 약간 그것도 완전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의 그 우울증 초기 아직 있어요. 예, 초기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죠. 방법은요.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방법은
어머니 조금 더 산책을 더 많이 시켜주고. 네, 매일 시켜요. 네, 그래서 산책을 더 많이 시켜주고 네. 장난감 가지고 그냥 휘몰아치는 거예요. 자기가 힘들면 더 자요. 그러니까 항상 좀 딴 생각 못 하게끔 네. 잘 이렇게 해주시면 뭐.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근데 그 어머니 그 저 이렇게 보니까 화장하셨던데 저 뒤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? 아직 떠나보내질 못했고. 아,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구나. 저는 아직도 갔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안 드시죠? 안 들어요. 어떤 때는 이제 왜 그렇잖아요. 이렇게 이제 페리한테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. 아, 행운이에도 예, 예, 예. 그때는 감당을 못하겠어요. 그때는 막.